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김희재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희재씨가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지난 15일 미스터트롯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그때그때 다른 트롯차트쇼 플레이리스트 공개까지 D-Day 2, 자세히 봐도 예쁘다, 오래 봐도 사랑스럽다, 매 순간의 힛도가 그러하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게재된 사진에는 하트를 들고 있는 김희재씨의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하트를 들고 뽀뽀를 하려는 듯 입술을 쭉 내밀고 있는 김희재씨의 섹시한 모습에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는데요. 그런 한편 김희재씨의 플레이리스트 공지가 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14일 미스앤미스터트롯 공식 유튜브 계정 커뮤니티에는 트하, 그때그때 다른 트롯 차트쇼 플레이리스트, 결혼하기 너무 좋은 5월, 그래서 준비한 주제, 축가로 부르기 좋은 노래, 나, 플레이리스트 앤 플링은 미우나 고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히또밖에 안 보여요. 우리는 무려 화이트 턱시도 5월의 신랑으로 찾아온 히또가 추천하는 축가로 부르기 좋은 노래, 윗, 피아니스트, 센스 만점 결혼식 사회 보는 꿀팁까지 풀코스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조금만 기다려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엔 샵 플레이리스트 김재 2000원 미스터트롯이라는 글로 플레이리스트 EP 19화 공지를 게재했는데요.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김희재씨가 화이트 턱시도를 입고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특히 김희재씨는 이찬원씨와 각자 손을 맞대고 하트를 만들어 구독자 플링들에 대한 사랑을 전하며 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희재씨가 유튜브를 통해 미스터트롯 멤버들과 함께한 따라따라와 챌린지 영상들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5일 김희재씨의 공식 유튜브에는 미스터트롯 멤버 이찬원씨, 영탁씨, 장민호씨, 정동원군과 함께했던 따라따라와 챌린지 쇼트 버전 영상들이 담겨있습니다. 먼저 이찬원씨와 함께한 영상에서 김희재씨가 안무를 알려주며 안무를 어려워할 이찬원씨를 위해 쉽게 안무를 수정하며 훈훈한 히또 케미를 뽐냈습니다. 이어진 영탁씨와의 영상에서는 마지막 안무로 영탁씨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를 연상케 하는 뒷목 잡기 안무를 뽐냈는데요. 영상 말미에는 영탁씨가 뒷목을 잡으며 어디론가 사라지는 모습으로 김희재씨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어진 영상에서는 유비스로 활동했던 장민호씨와의 영상이었는데요. 김희재씨는 춤에 일가견이 있는 장민호씨와 따로 안무를 알려주는 게 아닌 영상을 보여준 뒤 장민호씨와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며 깔끔한 따라따라와 안무를 완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론 막내 정동원군과 댄스였는데요. 정동원군은 골반을 돌리는 안무에서 삐그덕대는 모습으로 김희재씨의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이를 귀여워하던 김희재씨는 정동원군과 잔망미 넘치는 안무로 바꾸며 영상 말미 정동원군의 머리를 쓰다듬는 훈훈한 형제 케미를 뽐내 팬들의 흐뭇함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는 배우 박혜진씨의 몰카를 준비했던 모습이 담기며 박혜진씨 뒤에서 카메라 감독으로 분장한 김희재씨가 뒤에서 대놓고 춤을 춰도 모르는 박혜진씨의 모습이 담겨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편 김희재씨의 비하인드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13일 TJOCNC 네이버 포스트에는 사랑의 콜센터 비하인드 사진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사진 속 김희재씨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담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희재씨는 물오른 미모와 완벽한 수트핏 그리고 아련함을 자아내는 배경과 함께 노래를 열창하는 모습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미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희재님, 여자의 일생, 동백 아가씨도 최고예요. 빛 희재님 누구와도 비교 불가죠. 항상 응원합니다. 돌건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옥님의 댓글입니다. 별곰님 희재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노래, 춤, 외모, 인성 모두가 짱인 희재님 최고의 가수입니다. 언제나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올리희랑님의 댓글입니다. 우리 희재님은 대체 불가예요. 누구와도 비교 불가, 독보적인 불매, 사랑합니다. 우리 희재님 최고예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마지막으로 해피송님의 댓글입니다. 현직 아이돌과 견주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실력, 외모, 춤, 노래, 뭐 하나 부족한 거 없는 너무 예쁜 내 가수, 바로 희재님이죠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댓글을 남겨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김희재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김희재 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